그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그 간첩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첩을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대책 캠프에 간첩이 들어있었던 게 자, 사실이고, 의원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간첩의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러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뭐 해명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도 선거를 치러보셨지만, 소위 이른바 선거 때라는 정말 누가 와서 하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캠프라는 게뭐 예를 들면 몇십 명이 모여 있는 무슨 참모본부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종합해 보면 아마 청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특보라는 어떤 명함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의원님 대선 캠프쯤 되면 그런 분들이 몇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형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마치 선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간첩을 못 가려내고 그냥 특보로 잡아넣습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간첩이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간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국가 원수에 관한 부분들은 의원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도 이런 간첩단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주요한 가치로 느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간첩이라는 게 어떤 내용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의원님 불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전부 온 동네 간첩밖에 없다면. 의원님, 요건 조금 더,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표현은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간첩, 지금 우리 공안당국이 간첩으로 발표를 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 뭐,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재판 과정일 테고, 지금까지 나타난 행위로 봐서 충분히 그럴 의심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그것이 곧 마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서 됐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간첩 때문에 된게 간첩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보로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